네. 오늘은 팥도넛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그런데 한번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시고 장사할 때 적용하세요. 일일이 조금씩 재서, 저울에 재서 대개 이제 50g이나 60g을 띄어가지고 팥도넛츠를 만드는데요. 저울에 장사하다 보면 저울에 재 시간이 없어서 손에 익어야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요. 반죽을 띄는 거예요. 반죽을 이렇게 띄어요. 띄면은 50g에서 60g이 됩니다. 이렇게 돌돌돌돌 마르셔가지고,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리시고, 가운데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고, 위를 이렇게 올리셔가지고, 가운데 홈이 조금 들어가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팥을 넣었어요. 팥을 넣고 그러면은 요 손으로 먼저 한쪽을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또 미시고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.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끝털이는 살짝 이렇게 담으러가지고 이 담은 쪽을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꾹 아셨죠? 꾹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꾹 눌러야 딱딱해야 나중에 이제 이게 발효를 해서 펑퍼짐 할 때 그때 이제 예, 튀기면 맛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납작하게 누르세요.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했으면 요거 숟가락으로 약간 이렇게 눌러줘도 괜찮습니다. 눌러주고 요 손으로 예,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제 밀가루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. 그래서 가운데에서 살짝 이렇게 담으시고 딱 놓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쭉 누르세요.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야 납작하게 눌러야 팥도넛츠가 모양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이 꼭 이것이 이제 팥도넛츠를 반죽하자마자 완제품을 하지 마시고 한 시간 숙성한다고 그랬죠. 네. 한 시간 숙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. 또 이렇게 팥을 넣으시고 이걸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 네. 살짝 눌러주시면 요 밑에 손가락 두 개를 요걸 내렸기 때문에 이게 쑥 내려간단 말이에요. 홈이 그러면 싹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예, 밀가루 부분을 담으시면 됩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요. 그래가지고 딱 끝에도 좀 돌린 다음에 요 돌린 부분을 밑으로 놓고 꾹 누르십니다. 세 손가락으로 꾹. 자,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튀김기에 넣어서 튀기지 마시고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. 가운데 손가락을 내린 다음에 납작하게 했죠? 그러면 가운데다 이렇게 넣고 숟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밑에 손가락을 쭉 밑으로 하시면 이게 쭉 들어가잖아요. 그럼 이 홈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 팥이 네? 쏙 들어가죠. 그러면은 옆을 이렇게 담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끝에 네, 좀 담으시고 끝에 네, 이렇게 잘 담으셔가지고 살짝 구부린 다음에 네, 그래서 밑에 담부는 그 매듭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하고 꾹 누르시면 됩니다. 네.
자,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좀 터지잖아요.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붙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만약에 붙였을 경우에는 붙인 부분이 밑으로 가게, 밑으로 가게 이렇게 또 돌리시면 되죠.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것을 진열판에 이제 진열합니다. 진열판에, 예. 진열판에 진열하고 딱 이렇게 놔요. 진열판입니다. 예. 이런 것도 진열판에 진열해 놓고 또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 납작하게 누르셔야지 이게 발효될 때 이제 이것들이 펑퍼짐해진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것을 튀기시면 굉장히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비닐이를 발효할 때는 여기다가 비닐이를 한번 이렇게 씌워요. 그리고 또 판을 노란 판을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딸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한여름에는 30분만 놔두면 보통 뭐 오전 10시 기온이 27도니까 숙성은 27도 이상부터 잘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을 숙성을 해서 놔두면은 30분이면은 탱탱 불어요 이게. 그러면 그것을 튀김기 175도 튀김기로 튀기시면 아주 맛있는 파토너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